여기다가 킹 갓 꽃 이거 쓰면은 엘리트 다 때려잡으러 가자. 엘리트 3마리 4마리 4마리 되네. 하나 둘셋넷 원래 아이언클래드는 엘리트 4마리 잡아도 되지만 이거 수비할 필요 없겠는데. 완타 망했죠. 굳이 가드할 필요가 없네. 갓격파. 쫙쫙 짱속화 쫙쫙쫙 버섯 먹는 아이언클래드. 짱속화 더 나왔네. 하나면 되나? 아, 두개 하자. 두개 넣고 흡혈 잔기 전까지 하면 되니까. 서순 쪽쪽 담뱃대 담뱃대 담배 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광란이 마침 나오긴 했는데 그냥 흡혈로 피 빨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갖고 있는 흡혈도 다 강화해 놓으면은 유용할 것 같네요. 흡혈 카드가 페널티가 커서 그렇지 확실히 좋은 카드이긴 해서. 블랑가블링 킹갓츠 표창이다. 마법꽃 과일주스 될걸요? 될텐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카루소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토 슬더샘 아이고 감사합니다. 슬레이더 스파이어 모바일 지금 바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모바일 슬더스 얘네들 언제 내놓을까? 탑 대리 방송 어둠의 폼 필요 없이 이거 뭐 피가 안 깎이네. 진짜 센데. 흘려보내기. 배달원 멤버십 좋죠. 고비였나 합이었나
물음표 카드. 감정 전투 장비다. 전투 장비로 흡혈 강화해서 쓰자. 흡혈이 또 강화되면은 쩔지. 5회복인데? 잠깐만. 5회복이라고? 4회복이 아니라? 이건 진짜다. 이게 5회복이네. 연사 흡혈. 슬라임 크러쉬 맞아도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은 다시 찾아 넣어. 근데 지금 생각난 건데 아까 삽질반하기 미션이 회복 강화 둘다 하나도 안 하는 미션이었잖아. 그러면 이 게임이 카드만 잘 잡히면 회복도 강화도 필요 없는 게임이었구만. 혼란스럽다. 카드빨 만켄. 왕관이 제일 낫겠네요. 딱히 짚을 거 없지 않나? 코스트 짚고 흡혈 쪽쪽 빨면서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쪽쪽쪽쪽쪽쪽쪽. 모기 아클. 흡혈은 웬만하면 강화를 합시다. 아, 물론 그래놓고 심장은 모자라지만 심장이 이 게임의 전부는 아닙니까? 빨아먹는 고구마 잡았어요, 아까? 아까 잡았나? 그랬던가? 못 잡지 않은? 아, 소돌덱을 못 잡고 삽질덱을 잡았구나. 잘 살아야 해. 때려봐. 발화. 도둑놈 잡을 때잘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너무 대충했나?
20승천 버섯 고구마를 이렇게 편안하게 잡다니. 행꽃 좋겠죠? 킹장저 딸기. 아유, 수리겁을 못 먹네. 수리겁은 좀 아쉽다. 흡연을 좀 할까? 흡연, 흡혈, 흡흡백. 후, 니들도 이런 것좀 해라. 으아, 나 사쿠프트였지. 이게 진정한 따갑대가 아닐까? 오회복은 진짜 달달하다. 가방. 아, 근데 맛딜 하면 이런 애들이 문제긴 하다. 얘네는 상태 이상 넣잖아. 그래도 씹어 먹긴 하네요. 사열불. 생각해보니까 사열 좋네. 뭐야 이거. 아저씨 뒷북치지 마세요. 다른 흡혈귀랑 계약했어요. 여흡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때론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호투하라, 튀어. 킹라 손. 드롭킥. 연사에 있어서 의외로 드롭킥이 괜찮겠다. 표창도 있고. 아씨. 아, 싫어요. 102, 182. 칸리즘. 갓갓즘. 아, 흘려보내기 빨걸.
진짜 마법꽃 효과가 엄청 좋긴 하다. 프리즘. 이 프리즘은 무료로 흘려보내기 강화할까? 하긴 전장풀이라서 강화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긴 하겠다. 진짜 힐링 장난 아니다. 마법꽃 먹으면은 꼭 흡혈해야겠는데. 연뿔에 흡뿔 두개 쓰면은 20힐이야. 포식 스냅고 현돌해도 되겠네. 아니면 스냅코 미라손 이도류 같은 거? 범위 공격하는 게 없긴 하네, 지금. 깨신 녀석 히히우물. 아이고 이런. 아우 아파. 다 이걸 죽네, 레디하면. 포션 팔고 서라도 잡자. 아니면 좀 빨리 돌렸으면 쉽게 잡았을 수도 있겠다. 희귀음을 못 잃어. 패턴도 재수없게 뜨긴 했네. 저 화상 패턴만 뜨는 거다. 맹고.
전투 최면 진짜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면은 금속화 전투 최면 이렇게 할까? 미라손도 있고 전투 장비도 있고. 아, 이걸 진화를 같이 주네. 진화 갖고 싶다. 얘도 포식 되겠지? 그냥 잡을까? 아니야. 포식 할 필요가 있다. 재생 포션. 재생 포션 마법꽃. 쟤도 엄청 개구리기 때문에 재생 포션 2개 들고 마법꽃 받으면은 장난 아니겠다. 포식은 꼭좀 봅시다. 중요한 문제야. 쓰는 게 나을까? 방어도를 못 올리고 있어서 얘는 근데 좀 보시가기 힘들긴 하겠다. 최대 체력이라도 올려야. 방어력 대신 쓰겠는데. 아예 제발. 아까 돈 없어서 진화 못 먹은 게 이걸 한 돌도 못 먹네. 드로킹 넣고 제거 보고 무한 드로킹으로 가야 되나? 관로 감사합니다. 드로킹 담배. 취약 걸게좀 모자란 것 같긴 한데.
잘 가거라. 빨간의 골. 좋네요. 유물 파밍 계속 쭉 가자. 사혈 논다. 무의미한 사혈. 체력 많이 깎였었는데 다 복구했네요. 어퍼컷은 넣는 게 나았을까? 연사 드롭킥. 회복 개쩔어. 이도류 드롭킥 도장이니까 이도류 드롭킥도 필요 없지. 아, 이도류 금속화 할때 필요했을까? 조금 입술 덧스 같은데. 피는 진짜 잘 참. 병법사 탄기. 광기 넣어야 대기 소비가 되려나? 아니,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체력 6이나 깎여. 1.5포식인데. 현도미도 포식해야지. 첨탑의 고독한 미식가. 연사가 뿔이 아니었구나. 화염장벽, 징끈. 화염장벽이라도 써야 되나? 아, 징끈 써서 저거 상태 이상 지워야 되나?
하, 뭐 어떡하지? 지금 드롭킥 많이 쓰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팀덱에서. 얘도 포식해야지. 있는 건다 먹는다. 한창 먹을 때지. 드롭킥 두 장이면 되겠지. 세기는 겁나 세네. 왜 이렇게 센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너도 포식할 것이다. 아 will in you. 연불, 흙불, 흙불 하면은 20 회복되는 거 너무 잘 들어가. 첫 번째 보스였구나. 굉장히 안정적이야. 심장이랑 천방에선 안 그렇겠지만.
네. 전투 장비 뭐 하냐? 이것이 달팽이의 맛. 맛달팽이. 전투 장비에 한장 제대로 안 뜨면 이렇게 고생하네. 제거하는 게 전투 장비 보기 더 좋겠지? 아니면 진끈 강화일까? 제거가 제일 낫겠지? 바리케이드다. 제거 중요한 덱이면은 구상이 낫겠다. 무적이 빠져들었어. 현돌창 겁납시다. 흘려보내기. 와, 이거. 죽진 않네. 진짜 딱 죽지만 않네. 100년 퍼즐. 아이고. 킹짱 카츠 먹어라. 이제 전투 장비죠. 죽겠는데? 너무 위험하다.
60딜이지. 죽질 않네. 이제 죽었는데. 첫 턴에 저거 한번 보자. 백년 퍼즐. 또 잤어. 전멸을 했다고. 복을 했겠다. 흥. 안 되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해. 진짜 아깝다, 근데. 포션에서 바리까지 떴는데 안 되네. 역시 금속화로는 안되고 무감각이 있어야겠구만.